문제입니다. 이 종합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이번 시험에 종합 문제. 자, 박스 처리되어 있네요. 자, 과점 주주 지문입니다. 간주 취득이죠? 근데 문제가 뭐다?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거죠? 기억. 설립시. 설립시 과점 주주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세를 안 해요. X. 그 다음 니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 과점주주. 그래서 최초 과점주주는 뭔 뜻이에요 이거? 처음에 40%야 과점주주가 아니죠? 아니잖아. 주주로부터 20%를 취득해. 그럼 지분 비율이 60%죠? 그럼 과점주주네. 이 주주는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뭐다?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최초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 취득한 걸로 봐요. 60%. 그래서 최초 자금 이 모두 지분 비율 모두까지 기억해야 돼요. 왜? 취득세를 한 번도 앞에서 안 냈기 때문에 모두.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모든 걸 다 줬지? 다 줬어 안 줬어? 줬잖아. 갈수록 퇴산이지? 자, 그 다음 니은, 디귿. 이번에는 이미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다 이거. 자, 60% 세금 냈잖아요. 그죠? 10%를 취득했어.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70%. 그럼 이에는 이미 과점주주죠? 이미 과점주주는 앞에서 이미 과점주주잖아. 그럼 증가됐을 때는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즉 10%만. 그래서 디귿은 비율이 증가됐다. 그럼 증가분만 과세를 해요. 모두가 아니라. 자, 그 다음 리을. 리을은 과점주주 집단 내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 배우자. 집단이 집단 과점주주 상호관계를 어렵게 집단 내부라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0%야. 여기가 20%야. 그럼 합쳐서 60%. 과점주주잖아요. 그죠? 과점주주죠? 근데 이제 이 갑이 이 애를 이렇게 줘. 40%를 이전시켜. 그럼 이 애는 몇 프로가 돼? 60%. 그럼 전체 지분이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포인트가 변동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과세해요. 없는 경우. 그래서 아닌 것은 몇 개예요? 두 개. 기역과 뭐다? 리을. 두 개가 되죠? 두 개. 자, 그 다음 2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또 나왔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떤 말만 들어가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똑같은 지문은 뭐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볼 수 있다가 되겠죠? 없다. 틀렸네. 자, 또 나왔다. 설립시. 계속 출제되네.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틀렸죠? 자, 그 다음 3번은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내 것이 아니죠? 기부할 거니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비과세. 자, 4번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예요. 단 1년 초과는 과세합니다. 1년 초과는 과세한다. 아무런 말이 없는 거는 1년 이하예요. 단 고급오락장 사치는 무조건 부과한다. 고급오락장이 없으면 옳은 지문이에요. 무조건 부과한다 사치는. 자, 그 다음 5번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공동주택. 이거잖아요. 공동주택을 뭐했어? 개수. 개수했죠? 개수? 개수. 그럼 개수가 두 가지죠?
건축법상 대수선,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대수선은 무조건 뭐다? 과세. 시설물은 얼마 이하는 비과세 한다? 9억 이하. 일명 공동주택에 뭐라 그랬어요? 개구멍. 그래서 9억 이하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를 물어봐? 뭐를 물어봐요? 대수선.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한다. 빚자가 들어가서 틀렸잖아요. 뭐를 비과세한다? 이것도 적어야지. 시설물 9억 이하 시가표준액으로. 시가표준액으로 9억 이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20년 된 거. 그래서 공동주택이 시가표준액으로 9억 이하가 비과세입니다.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한다. 그럼 옳은 거는 몇 번 답,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이에요 답이? 3번.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22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네. 법인인 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을 얘기하죠. 개인이 이거는 뭐 하는 거야?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거예요. 대수선 하면 뭐다?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넘게 증명하면 믿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취득가액 중 100분의 80이 아니라 90.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건축을 어디에 가서 하는 거야? 대구에 가서. 개인이 건축을 대구에 사는 거야? 대구 90. 80 틀린다고요. 여기는 대수선도 나와요. 그 다음 2번. 또 나왔다. 개수. 면적 증가. 면적 증가는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 틀렸죠? 증가된 면적을 원시로 본다. 전체 면적 틀렸죠? 증가된 부분을 원시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 3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나왔다.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몇 프로? 80%. 그래서 1번은 90%예요. 3번은 80%. 매각. 팔각정. 80%. 자, 그 다음 나왔다. 지목변경인데 누가 했어? 법인. 비용이 입증하면 그 과세표준은 뭐다?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또는 그 비용으로 한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인이 아니면 맞는 거예요. 시가표준액 전후 차액이 증가분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틀리다. 자, 5번 또 나왔다.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다. 근데 뭐가 돼서? 고급주택 사치가 됐죠? 무조건 과세한다. 빚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23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지문이 좀 기네요. 1번. 기부채납 나왔다. 부동산. 원래 비과세죠? 기부하기로 해놓고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거야.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즉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뭐다? 부과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저거. 기부하기로 해놓고 조건 변경. 조건 변경이 되더라도 과세하죠? 부과한다. 조건 변경이 뭐다? 증여해버려. 또는 매각해버려.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했다. 조건이 변경되면 이 부동산은 무조건 부과한다. 과세한다. 자, 2번.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 취득한 걸로 본다. 지분만큼. 항상 지분만큼. 그리고 과로도 조심해야 돼. 포함. 상속인에게 유중. 유중도 포함해요. 상속에 포함한다. 왜? 유언에 의한 증여는 사망해야 재산이 넘어가죠.
상속에 포함한다. 증여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3번 국가유산 6개 국수공판장 검증유상은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시가표준액 상관없어요. 앞에는 어지럽게 만들어놨다. 국수공판장 검증이 유상이라면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크더라도 무조건 연부금액. 답이 3번이네. 자, 그 다음 4번. 4번은 포인트가 뭐다. 계약해제. 계약해제예요. 아무 때나 나가리 시키면 안 돼. 법정지시기간 60일. 입으로만 떠들면 안 돼요. 서류로 입증하라. 입증할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해야 한다. 근데 왜 틀렸어요?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려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나가리 시켜야 돼요. 한 후 그러면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하고. 자, 그 다음 5번. 자, 나왔다. 공동주택의 개수. 법조문 그대로 나왔죠? 개수. 개수 나와 있어요? 이거. 개수. 대수선은 뭐다? 제외. 과세한다는 거죠? 대수선은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합니다. 그래서 취득 중. 얼마 이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 공동주택의 개구멍 9억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그러나 대수선은 과세한다. 그러니까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대수선.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 몇 번? 4번.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바뀌어야 돼요. 자, 넘어가죠. 자, 양도세로 들어갑니다. 자, 출제 비중이 큰 거부터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로 들어가네요. 자, 24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납세 의무.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틀린 것. 자, 잠깐 봐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개인이 내잖아. 개인이 내는 건데 개인을 뭘로와 뭘로 나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요. 개인을. 그럼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죠? 주소가 있고 주소가 없으면 기본이 비거주자예요. 빚자 조심하고. 그럼 개인은 국내 거를 팔아도 과세하고 국외 거를 팔아도 과세한다. 누구를 얘기한다? 거주자.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해요.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비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을 때 국외.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 비거주자는 국내법에 의해서 등기치면 알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도 비거주자가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납세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죠? 그럼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이상만 과세합니다. 4년까지는 과세 안 해요.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어? 국외 거를 팔았다. 이거는 외국인을 위한 배려야. 캄보디아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농촌 총각이랑 결혼하지? 그럼 속고 결혼했어. 그럼 결혼하면 캄보디아가 거주자로 바뀌잖아. 그럼 4년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5년 지나서 팔면은 세금을 걷게 됩니다. 4년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애들 5살 때까지는 살아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외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1번 누가 팔았다? 거주자. 어디 걸 팔았어? 국내. 납세할 의무가 있다. 2번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이걸 국외 걸 팔았잖아. 국외 양도. 거주자가 국외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거주자가 국외 거를 양도했다고 5년 있다. 자, 비거주자.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아도 국내. 그럼 국내 우리가 알잖아.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 걸 팔면은 우리나라 법에서 알잖아요. 등기치면. 자, 그 다음 4번은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아도 국외. 우리가 몰라. 우리가 몰라. 모르니까 없다. 있다 틀렸네. 우리가 모르잖아. 까만 애들이 까만 나라에서 사고 파는 거 몰라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뭐다? 이민가잖아. 1주택자가 해외 이주. 이민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 세대 전원이 가야 돼요. 그 남편이 근무상 형편으로 외국 가죠? 그럴 때로 따라가야 돼. 알아들었나요? 세대 전원이 가야 돼요. 닭보도 쳐다보도 따라가야 되잖아.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돼. 일부가 가면 안 돼요. 세대 전원. 그럼 집 하나 있지? 반드시 따라가야 돼. 같이 애들 데리고. 세대 전원이 일부가 가면 안 돼요. 일부가 가면 괘씸죄에 걸려서 세금 과세합니다. 그리고 팔아먹어야지 이제. 팔아먹을 때는 빨리 팔아야 돼. 몇 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그래서 2년 이내에 팔면 집 하나죠?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집 하나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그죠? 어. 2년아 출국해라. 그 뜻이야. 3년 하면 안 돼요. 답이 몇 번? 몇 번? 4번? 없다. 있다. 답이 4번이에요. 4번. 어, 그래. 5번 지문 꼭 봐야 돼.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돼요. 이거는 이민 같잖아. 또 하나 뭐가 있어? 1년 이상 해외 발령을 받잖아요. 그죠? 어, 배우자가 해외로 이제 정근 가는 것도 똑같은 법을 규정해요.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갑니다. 항상 세대 전원이 가야 돼. 그럼 세대 전원이 갈 때는 애들은 따라가려고 그래. 알아들었나요? 엄마만 따라가면 애들 다 따라가요. 알아들었죠? 엄마가 안 따라가면 약간 망설여요. 엄마 혼자 죽을까 봐.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과세 대상. 283. 자, 양도세 과세 대상은 딱 뭐예요? 딱 뭐다? 부부 죽이고 파. 안 따라가니까 죽이고 파. 그래서 공항 혼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 죽이고 파. 죽어도 안 따라가. 고집이 세갖고. 그쪽 남편이 해외 발령 받으면 따라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 아,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을 원한다 이거죠. 안 가. 그렇구나. 안 간대. 자, 부부 죽이고 봐요. 부가 뭐다? 부동산. 대전 여자들은 따라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야. 내가 알아. 자, 부동산. 토지건 토지 건물을 얘기하죠. 양도세 대상을 알아야 돼. 그 다음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도 투기 목적. 권리는 뭐와 뭘로 나눈다? 이용 권리.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로 나눠. 이렇게. 그럼 이용 권리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개. 지전임의. 세 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가 뭐다? 지상권. 전은 뭐다? 전세권. 이는 뭐다? 임차권. 이 임차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그래서 양도세 대상으로 가려면 반드시 임차권은 뭐 된 거? 등기된. 미등기는 과세 안 합니다. 채권이니까. 그 다음 취득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중요한 거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포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러나 분양권은 잔금이 안 끝난 거죠? 주택
소 따질 때 제외합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 따질 때 포함해요. 그러나 분양권은 잔금이 안 끝난 거므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 채권이 나오죠. 채권 반드시 토지, 토지나 주택은 가운데 뭐가 붙어야 돼? 상환.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만기가 되면 토지 주택으로 상환받잖아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은 취득 권리는 반드시 가운데 상환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그다음 주식, 참고, 기타 자산. 그다음 파가 뭐다? 파생 상품 등. 파생 상품 등. 이렇게. 자, 주식이나 파생 상품은 읽는 데 만족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자산 두 개만 원래 네 개인데 두 개만 알면 되죠? 특정 영업권. 영업권. 특정 영업권. 영업권인데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고정자산과 함께.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얘기해. 특정 영업권 줄여서. 반드시 영업권은 권리금이죠? 뭐 팔면서? 고정자산이 부동산이에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챙긴 것은 기타 자산이에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따로 팔면 안 돼요. 줄여서 뭐라 그래요?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는 것만 기타 자산이에요. 고자를 띄어버리고 혼자 가면은 양도세하고 관련이 없죠? 고자와 함께 가야 돼. 영원히. 그럼 고자랑 함께 영원히 가다 보면 우울증에 걸 수가 있지? 그러면 기타 치면서 가는 거야. 기타 자산. 함께. 함께 가야 돼. 고자 데리고 가야 돼. 끝까지. 이러니까 쉬는 시간에 고자가 뭐냐? 고정자산의 약자일 뿐이에요. 그거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고요.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내가 알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시설물을 타인보다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주식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즉 유리한 조건. 유리한 조건. 또는 어떤 용어가 붙어야 돼? 배타적. 이런 용어가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이렇게. 이게 딱 돼야 양도세를 할고 있어. 주식이나 파생 상품은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유리한 조건. 배타적. 부동산을 유리하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몇 호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2호. 그 다음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2호. 그 다음 파생상품도 몇 호라 그런다. 3호. 그 다음 양도세를 배울 때 1호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1호 자산이에요. 주식은 따로 계산 2호, 파생상품 3호, 게다가 1호 자산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1호로 묶어요, 나중에. 자, 박스. 과세 대상을 모두 골라라. 거주자가 어디다? 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어요. 거주자가 국내 거. 거주자가 국내. 지역권은 X. 양도세 대상은 뭐다?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임차권 나왔다. 등기된 맞잖아요. 그 다음 디귿.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맞죠? 취득권리잖아요. 취득권리. 자, 영업권 나왔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가는 거야? 분리 가는 거야? 분리. 그럼 부동산 안 팔았잖아. 그럼 X. 함께 양도화되는 경우에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 줄여서 사업용 자산, 줄여서 고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가라. 그 다음 전세권 5. 뭐 빼고 다 되는 거예요? 리을 빼고. 리을 빼고. 리을 빼고 다 되는 거예요? 기역과 리을 빼고. 니은, 디귿, 미음. 답이 몇 번? 2번. 과세 대상을 딱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돼. 이번 시험에 이 아파트 당첨권은 분양권이죠. 그래서 이 취득 권리는 뭐다? 전매한 거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되기 전에 전매한 것도 주택수에서 제외. 그러나 입주권은 원래 집이었죠. 주택수 포함한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밑에 26번.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않는 것. 1번 취득권리. 취득권리는 과세 대상이죠. 5. 니은 전세권 나왔다.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 등기된. 5. 지상권. 5. 그 다음 4번 영업권이잖아. 포인트가 영업권 함께야 단독이야. 단독은 X. 함께 양도해야 돼. 뭐와 함께? 고정자산과 함께 단독 X. 자, 5번 배타적 나왔잖아. 배타적 포인트는 뭐다? 주식도 포함합니다.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이게 주주회원권이야. 그럼 주주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타인보다 골프장을 배타적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무슨 자산이야? 기타 자산. 기타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야? 임차권 등기된 거. 그리고 영업권은 함께. 자, 넘어가죠. 자, 27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그럼 여기 보세요. 아닌 거죠? 부부 조기고파가 아닌 것. 또 하나는 뭐다?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하는 아니하는 거. 그렇죠?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양도로 본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 들어가요. 자, 기억 나왔다. 보류지. 하나 더 적어요. 위에 환지처분. 환지처분과 보류지는 사고파는 게 아니죠.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고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X. 자, 니은 채권인데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 상환 취득권리. 취득권리잖아. 오. 자, 이혼. 이혼 재산 분할이죠. 이거는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졌잖아. 양도가 아니다. X. 그럼 뭐는 양도예요? 이혼할 때 위자료. 위자료는 대물변제 양도예요.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그럼 위자료는 양도로 봐요. 자, 리을 현물 출자. 현물출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주식을 주고받는 거죠. 주식이란 대가가 있어. 그럼 개인은 주식을 받았잖아. 양도로 본다. 오. 자, 그다음 미음은 주거용 건물을 누가 팔았어? 업자. 업자. 업자가 팔았잖아. 다가구 주택을 신축해서 업자가 파는 거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이야.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갑니다. 신축해서 팔았잖아요. 이거 건설업자야. 주택 신축 판매역. 즉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업자니까 X. 양도와 관련이 없잖아. 그럼 아닌 것. 기역. 니은. 디귿. 아니다. 기역. 디귿. 미음. 아닌 거니까. 답이 2번이네요. 그죠? 기역 X, 디귿 X, 미음 X.
미음은 양도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서 미음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종합 소득세. 미음은 종합 소득세를 내는 거야. 종합 소득세. 자, 다음 28번 똑같은 문제.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무상. 유상이 양도여 무상의 소금에 난대. 무상은 징여잖아. 그래서 무상 이전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죠? 무상은 징여세 대상이에요. 지금 양도소득세 지문이에요. 아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유상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지상권은 이다. 맞죠? 자, 나왔다. 영업권 함께. 사업용 함께는 기타 자산. 이다. 맞죠? 그 다음 4번도 뭐다? 배타적. 배타적. 이거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이다. 자, 나왔다. 임차권. 등기되지 않는 채권이에요. 그럼 과세 대상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그 답이 몇 번이에요? 5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양도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자, 29번. 문제 잘 봐야 돼. 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네. 거주자 국내. 1번 또 나왔다. 환지처분. 또 옆에 저거 이거랑 같이 따라가는 게 뭐다? 보류지충당. 환지처분 받으면 지목이 바뀌죠. 또 지번도 바뀌죠. 이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봐. X. 그 다음 부담부증여 나왔다. 부담부 증여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이 아니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항상 반으로 나누면 답이다.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잖아. 채무.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죠. 채무 인수. 채무 인수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 양도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공차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 양도로 본다. 그럼 채무를 물어봐요. 증여를 물어봐요. 여기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를 물어보잖아. 나머지 제외니까 공짜. 증여로 본다. 제외를 물어보는 거야. 제외를. 제외. 그러니까 채무를 물어보면 양도로 본다. 제외는 증여로 본다. 제외. 자, 3번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뭐다?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죠? 그래서 담보로 잡힐 때는 담보로 본다. 근데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는 거지.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뭔 뜻이다?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다는 얘기야. 대물 변제. 돈을 못 갚은 거야. 대물 변제. 양도로 보는 거예요. 뺏어가 버립니다. 자, 그 다음 무효. 무효는 뭐다? 소유. 소유권 환원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무효 소 판시. 소유권 환원은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 4번 옆에 또 하나 적어. 신탁 해지. 신탁 맡기는 거죠. 해지됐다. 그럼 이것도 뭐다? 소유권 환원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5번은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로 본인이 재취득하죠. 이거는 내 것을 내가 재취득한다. 소유권 환원으로 봐요. 그냥 공경매는 양도라고요. 이런 거를 무슨 담보라 그래요? 무슨 담보? 물상담보. 아, 친구가 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려가잖아요. 친구 녀석이 안 갚아. 친구가 주채무자지? 아, 친구가 돈을 안 갚으니까 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잖아. 그럼 나는 주채무자가 아니니까 경매에 참가할 수 있죠? 그다 재취득하면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걸로 봅니다. X. 그럼 답이 몇 번? 3번. 자, 그다음 30번. 한번 시간 드릴게. 자, 이거 풀어봐요. 한번 답 보지 말고. 이거 풀면은 거의 합격권에 들어. 아, 자, 다시 29번의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답은 3번이에요. 아, 그런 거 알지 말아요. 본인이 재취득하면 뭐다? 소유권하는 물상담보고 이제 무슨 담보고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세법은 알아들었어요? 자, 30번 한번 풀어봐요. 천천히. 답 보지 마.
이거 맞추면 거의 합격권에 들더라고요. 아는 것만 1번 집은 변경 없이 5대5 단순 분할 재분할은 5대5예요. 그래서 양도로 본다 틀렸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어떨 때만 양도다. 집은 변경 변동이 일어나야 돼. 6대4 이렇게 5대5입니다. 이거는 본다 틀리고 나왔다. 또 뭐야 이거 보류지를 매각했네. 팔았잖아. 매각 돈 받죠? 그냥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에요.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양도는 다 이런 게 양도죠. 포인트는 유상. 유상. 그리고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조건으로 한다. 틀렸네요.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미등기로 넘기더라도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왔다.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났어? 가족. 배우자끼리 일어났잖아요. 가족끼리 일어난 거는 상식. 가족끼리는 대가가 없어요. 가족끼리는 뭐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죠. 결국 뭘로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그 뜻이에요. 근데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에게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항상 양도로 보지 않나. 틀렸죠? 그럼 이것다. 양도로 안 보잖아. 근데 이제 추정이라는 얘기는 증명하라 이거지. 입증하라. 입증하면 돈 나가는 거죠? 입증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항상 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항상을 지워야 입증하면 양도로 보고 항상 양도로 안 본다. 항상을 지워야 옳은 지문이에요. 항상을 지우면 맞는 지문. 항상이 있으면 틀린 지문. 입증하면 양도로 보기 때문에. 자, 그다음 5번 나왔네. 아는 걸 먼저 합니다. 양도담보. 돈 빌려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죠? 담보로 본다. 담보로 본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은 거죠? 대물변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그리고 4번 지문 조심해야 돼요. 항상 가족이 나오면 상식 대가가 없다. 증여 추정. 무슨 소리냐? 증명하면 채무도 양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죠. 자, 이번엔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나? 양도세 계산할 때는 보유 기간을 따져야 돼요.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집니다. 취득시기 양도시기 줄여서 취득일 양도일. 그래서 보유기간 따질 때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시기를 줄여서 양도일 취득시기를 줄여서 취득일. 1번 31번 1번 자기가 건설했다. 그럼 취득일은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았잖아. 허가를 받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 허가 받고 지었으면 근데 무허가죠?
무허가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 무조건 뭘로 간다.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 허가 받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 무허가는 무조건 추후 이런 거 없어요. 무허가네. 허가를 받지 않고 추후 사용 승인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냐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무조건 뭘로 끝난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엑스네요. 그 다음 2번은 장기할부. 장기할부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맞죠. 소인사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과 관계없이 장기할부는 빨리 걷겠다. 중 빠른 날이에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이거 뭔 뜻이다. 여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차량을 예를 들어볼까요. 차량을 할부로 취득하잖아. 차량을 할부로 취득하죠. 장기할부. 그러면 차량은 도착하잖아. 잔금 안 끝났잖아. 그럼 차량을 인도받았죠. 그럼 인도받으면 그날이 취득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 다음 3번 상식.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이야. 전에 등기를 마쳤네. 그럼 뒤에가 답이다. 등기등록 접수일. 등기 접수일. 자, 그 다음 4번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 개시일. 개시된 날 똑같은 거. 자, 5번은 꼭 알아야 돼요. 환지처분. 환지처분 받았죠. 환지처분 받은 거를 팔았네. 근데 면적이 증가됐다. 증가되면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증가 감소가 나오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 증하고. 근데 증가 감소가 없다. 그러면 권리 면적이죠. 환지처분. 아, 뭐요? 환지전.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 과거로 돌아갑니다. 증가 감소가 없으면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 증가 감소가 있다 그러면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증가 감소가 있죠. 없으면 권리 면적.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그래서 증가 감소가 있다 없다에 따라 법조문이 달라져요.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자, 그다음 32번 32번 나와 있죠. 증가 감소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가 감소가 있다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있다 없다에 따라 달라진다. 자, 32번 소득세법상 양도 차익 계산지 취득 및 양도. 1번 점유. 민법상 시효 취득이죠. 과거로 돌아갑니다. 점유. 점유 개시일. 과거로 돌아가요. 점유 개시일 맞잖아요. 점유를 개시한 날로. 시효 완성이라면 안 돼요.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 계약이라면 안 돼요. 계약일은 취득세 지문입니다. 양도세는 받아야 돈이 됩니다. 받은 날. 그러나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계약일입니다. 취득세를 빨리 거둘려. 그래서 이 취득 시기는 취득세와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3번 수용당했네. 수용당했잖아요. 그럼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수용당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수용 개시일. 그 다음 대금 청산일. 역시 뭐가 나온다.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돼. 해설 거기 적혀 있어요.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고요. 왜 중 빠른 날이 나와요. 그래야 양도세가 빨리 들어오지. 내 땅이 수용당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죠. 근데 불복하잖아. 불복하면 수용 개시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법에 의해서 수용을 개시해버립니다. 셋중 빠른 날.
그다음 4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이야. 전에 뭐 한 거야?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자가 빠졌어요. 등기를 집어넣어요.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한 경우. 그럼 등기했죠? 그럼 등기 접수일이 답이 된다고요.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일.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중파른 날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어디까지 하느냐? 다음 주는 재산세까지 마칩니다. 다음 주는 재산세 중간 부분까지 할 거예요. 70번까지. 다음 주는 308페이지. 다음 주는 70번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거랑 두 번 보는 거랑 세 번 보는 거랑 달라요. 그럼 오늘 기출 문제 들어보니까 아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무대뽀로 풀지 말고 틀린 거는 체크했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는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막 무대뿌로 풀면은 범위가 넓어져서 끝이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